이런 찬송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포항의 지진이 속히 복구되고 그 피해가 복구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 우리 자녀들이 와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평소에 배운 그대로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너무 긴장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같이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우참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포항 지역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복구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의 피해를 입은 가정들의 피해가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저들의 생활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먹이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들을 공의로 여겨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의 무기력함과 오직 전전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 때가 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달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수능시험 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어서 저들이 있는 실력을 다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최고의 성적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간절히 바라옵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세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처수의 은혜 내려주옵소서. 일본에서, 홍콩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아시아에서, 전세계에서 위성으로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진으로 인한 그 피해가 주님 속히
회복되고 복구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시험 보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평소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성막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 말씀의 내용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도 읽을 때 저도 그래요. 아, 이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부분을 빼놓지 않고 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정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읽고, 아멘이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50년 안 했으면 50번은 기본적으로 읽었어야 돼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 돼요. 이단들은 반박 계시록만 붙잡고 있어요. 거기 가면 계시록밖에 안 갈게요. 그냥 주로 계시록만 붙잡아가지고 거기에 또 14만 4천만 얘기합니다.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를 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위한 널판에 대해서 15절 이후에 나옵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이 성막 지금 그 본체를 만드는 이 벽을 만드는 널판을 말합니다. 성막이 이 직사각형인데 이 옆에 뒤에를 널판을 갖다 대어서 조각목으로 널판을 갖다 대었는데 이 입구 쪽은 들어가는 입구니까 널판을 대지 않고 이렇게 디귿자 형으로 널판을 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약 4.5m, 그리고 길이가 4.5m고 너비는 한 규빗이니까 약 한 규빗 반이니까 6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만들어서 쭉 이어서 이렇게 성막 본체를 쌉니다. 근데 널판을 그냥 세우면은 널판이 중심 못 잡고 흔들리니까 밑에 각 판 밑에 그 바닥면에 돌출 부분에서 구에 끼우게 합니다. 17절입니다. 각 판에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 나무 밑에 두 개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만들어서 갖다 끼우라는 겁니다. 끼워서 딱 받쳐서 이 널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둘러싸이는데 18절 19절이요.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이 널판 20개가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하나에 두 개씩 끼니까 숨이 곱하기는 40개 밑에 그 받침에 끼어서 널판을 북쪽 20개, 남쪽 20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 만든 얘기입니다. 20절, 21절이요.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마개를 이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 저쪽 널판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는 데는 똑같이 그 널판 20개가 연결되어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서쪽에는 널판 8개와 8개 밑에 은받침 2개씩 해서 16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20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22절로 25절이요.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벌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며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자, 이 양옆으로 20개씩 가고 저쪽으로 8개가 가는데 8개 끝에는 두 겹씩을 하라 그랬어요. 두 겹씩 하라 그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만들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 성막이 나중에 변하여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 예수님 시대의 회당이 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성령 강림 후에는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 믿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 몸은 주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의 몸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널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모든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 여러 방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이 널판이 쫙 20개, 8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성막이 되는데 하나 빼어내면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다 터져갖고 이 균열에서 누가 빠져나가면 완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0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2장 21절 20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인 리차드 러블레스 교수님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곁길로 빠지기 쉽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고 서로 조언을 할 수도 있다. 숯불에서 숯 한 조각을 꺼내어 따로 놓으면 그것은 곧 화력을 잃고 만다. 숯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서로 모여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다른 체들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힘을 얻으며 우리의 삶은 그들의 영적 은사들에 힘입어 풍요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는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 근데 요즘 구역 모임 잘 안 모이시죠? 네, 잘 알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 옛날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주부들이 주로 낮에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저 아무 때나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젊은 사람이 맞벌이 부부가 이제는 나이 많은 분들밖에 안 남았으니까 구형에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둘째로는 요즘은 하도 인권 하다 보니까
조금만 시끄러우면 연락을 해갖고 우찌 개가 너무 시끄러워지는데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난리인데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구형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조용히 조용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크게 예배드리니까 위층 아래층에서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비실 연락해갖고 저 몇 동 몇 층인데요 우리 위층에서 시끄러워서 지금 낮잠도 못 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처를 만들어가고 기도처를 예배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도처도 잘 안 모으니까 네다섯 구역이 함께 모여서 그 구역 예배드리고 다 나눠서 써갖고 나눠서 내고. 네. 제가 구석구석 잘 알아요.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였지만 저는 깊이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교회 구역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데 구역이 고령화됐고 모이가 힘들어서 그냥 전체로 단한 예배 버리고 모인 다음에 다 나눠서 그저 형식적으로 제출만 하면 이게 진짜 구형 예배인가? 단합 예배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구역에서 따로 모이기가 힘들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못 모이는 구역 손으로 보라고 야단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 되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 6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좀 완전히 탈바꿈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려면 구역을 더 쪼개자. 세 명씩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두씩 데리고 예배 보는 거는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것은 시끄럽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러려면 한 명 구역장이 두 사람씩 데리고 해야 되는데 한 명 구역장을 또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3만 구역장 정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둘씩만 딱 해도 매주 10만 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구역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모이는 거 지금 60대, 70대가 모이는데 30대 우리 젊은 세색 씨가 아기 얻고 왔다가는 아기 운다고 눈줄길만 줘가지고는 구역 예배 들어오기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로 구역을 따로 만들어주고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구역을 따로 만들어주고 남성구역, 아동구역, 30, 40대 구역, 60, 70대 구역 다 세분해갖고 교회가 그냥 곳곳에서 그냥 기도하는 몸이 바글바글 움직이게 해야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이론은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어쨌건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겁니다. 혼자 고로고로 되는 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떡을 떼고 같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늘 새롭게 해야 되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됐는데 80년대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보니까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풍요로워지고 나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좀 편하게 예수님 있게 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쉬지도 못하게 자꾸 들먹냐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님 편하게 하니까 신앙까지 너무나 편해져서 문제라고. 그래갖고 오늘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성도와 콩은 달달 볶아야지 맛있다고. 좋은 의미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널파는 먹을 띠에 대해서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26절에 28절이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 널판들이 쭉 되는 것을 연결하는 띠를 다시 나무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둘러라는 것입니다.
29절이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 전체를 이렇게 매는 이 띠를 다 금으로 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때는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모습으로 드려라. 제가 어느 장로님 간증 들었는데 얼마나 그 부모님이 주님을 정성껏 섬겼는지 교회 올 때는 꼭 같은 돈을 내도 신권을 준비해서 내고 만약에 돈이 꾸였으면 대리미로 데려서라도 사람께 드렸다. 정성인 거죠. 그러니까 뭐 꾸긴 돈이나 안 꾸긴 돈이나 가치는 같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내가 그걸 꾸긴 돈으로 이렇게 낼 수 있냐. 잘 데려가지고 정성껏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린 사람이 그냥 주머니에서 아무나 기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정성껏 정말 헌금을 드릴 때는 마음을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정성이 담긴 헌금. 할렐루야. 정성을 다해 예물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띠로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는 공통의 생명의 활기를 얻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몸이 하나로 되는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서 4장 4절. 교회가 외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해도 이것이 교회 내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파괴하지 못한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됨, 연합됨 또는 성도의 교제이다. 우리를 깊고도 영원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성령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많은 지성전들과 많은 기도처와 종교의 많은 지교회들과 성령의 소리 하나인 거예요. 하나. 절대로 믿는 사람끼리 다투고 나누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건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지 싸우라고 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고. 마귀하고. 왜 믿는 사람끼리 싸우냐고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믿는 사람끼리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막 그냥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당신은 교회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고객이 아닌 성도의 모습, 교회가 고객이 아닌 이제 우리말로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참 성도의 모습이 어떤 성도냐? 여섯 가지 서양문이 나오는데 첫째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 둘째가 연합하는 성도, 셋째 자기 취향과 욕구의 궤를 맞추려 하지 않는 성도, 교회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교회 가족이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이끄는 성도, 교회 멤버십을 수중인 한 선물로 여기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 되고 나한테 교회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맞춰야 되는데 자꾸 자기한테만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성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연합하는 성도의 서양문이 나옵니다. 나는 교회 연합에 기여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도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험담이나 불화를 조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복음을 위해 교회 연합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남에게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자꾸 비판하고 남을 잘못을 끄집어내서 욕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뿐입니다. 누구나 완전하지 못해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욕하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많이 둔 부모님 보면 잘할 때 자기들끼리 잘 싸워요. 잘 싸우는 데 보면 누가 자기 동생 괴롭히는데 툭 나가서 괴롭히는 사람을 나가서 야단치는 것처럼 둘이 다투는 것 같아도 사랑을 하나 된 형제자매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하라. 그 지시사항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대해서 그 성물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31절 보면은 휘장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휘장은 이제 이 성막 안에 두 구분이 나옵니다. 저 맨 한쪽이 지성소고 그 바깥이 성소인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내려져 있는 휘장인데 여기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성소 휘장은 아무나 못 지나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대제사장 그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딴 사람 끄내려가면 그 사람 또 죽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발 한쪽에는 밧줄 묶어놓고 있어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렇게 땡겨서 시신을 꺼내야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모든 죄인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휘장이 열려졌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려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전체가 딱 하나로 짠 건데 쫙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 휘장을 위해서 금기둥 4개를 만들고 그에 갈고리를 늘어뜨려 갖고 이 휘장을 연결합니다. 32절,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 위에 속죄소를 두고 금기둥으로 된 거기 갈고리에 휘장을 연결해서 늘어뜨리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 증거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파해야 되는 증거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 증거계 뚜껑을 속죄사라고 그래갖고 구륵천사 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속죄사는 1년에 한번 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 뿌리는 장소입니다. 뿌리는 장소가 속죄소고 그 증거계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5절이요.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제 지성소 안에는 증거가 있고 성소 안에는 두 가지 이제 양옆에 마주보고 있는 것이 이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이쪽에는 지난번 일곱 촛대 등잔이 있고 그 가운데 또 향로가 있는데요. 이걸 다음 시간에 제가 그림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36절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제는 그 전체 밖에 문에 들어가는 그 휘장을 또 설명하지 36절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이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 말씀입니다. 성막에는 한 개의 문밖에 없었다. 그러한 큰 건축물 단 한 군데 입구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단단한 벽에 흰 포장을 친 바깥들에 다만 한 개의 출입문이 뚫려 있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존으로 들어가는 곳은 오직 한 길뿐임을 말해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는 문이라고 하신 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든 간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주가 내가 보혜사다. 이단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입니까? 보혜사 중에 우리 마음껏 다 와 계신데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혜사도 많고 자칭 예수씨도 많아요.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그러므로 이런 데는 전혀 우리가 관심조차 가지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 조건한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휘장문을 위해서 바깥 휘장문에서 기둥 다섯을 만들라는 장면 말씀이 37절에 나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다음 맨 밖에 그 성전 에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또 휘장이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런데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갑자기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 달라지는 것이 문제고 약점입니다. 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교회는 다닌 거예요. 아, 그래? 욕쟁이 아줌마가 교회 다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전에는 욕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받았어도 야, 저 사람 천사가 됐어. 어느 날 갑자기 그 입에서 욕이 딱 끊어졌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봐야 별 볼일 없구만. 여전히 욕하고 사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됐기 때문에 달라져야 돼요. 늘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을 활짝 여시고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한평생 주님을 섬겨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